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서로 만난 것은 하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여라. 세상 파도 곁이어도 우리 둘이 노를 저어 행복의 포부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당신과 함께 할래요. 사람 중에 우리 서로 만난 것은 하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여라. 말도 많고 오로지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말고 행복을 노래하면서 당신과 함께 할래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그 대표이사이며 인생은 한 방이라는 곡으로 열심히 이렇게 활동 중인 늦깎이 가수 인치환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도전하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두서없는 그 강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그 격려와 그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충청도 당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진 가면은 당진시에서 그 지정한 그러니까 시립공원이죠. 아미산이라는 아주 명산이 있어요. 그 명산 밑에 아주 양지바르고 아늑한 그런 농촌마을에서 아주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제가 태어납니다. 그 시절에는 라디오에서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저녁으로는 연습극 그 방송을 상당히 많이 했고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 들어보셨죠? 그거 참 방송 많이 했어. 그리고 낮에는 대중가요를 아주 많이 이렇게 틀어줬어요. 저는 그때 당시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시절인데 친구들하고 뒷동산에 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또한 자치기도 하고 뭐 제기차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어울려서 놀았는데 저는 더 친했던 게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디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때 당시 라디오에서 이제 낮에 나오는 노래가 이제 전부 그 대중가요인데 그 초등학교 때 제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배우기 시작해요. 얼마나 그 제가 그 노래를 배웠느냐면요. 노래에 대한 또 관심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았고 하다 보니까 제 라디오 옆에는 항상 연필과 노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이 가사를 어디서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작기장에다가 막 적는 거야. 그제는 작기장이라고 했었죠. 적다 보면 노래는 이미 2절까지 다 끝났어. 끝났는데 저는 가사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완성이 안 돼요. 아무리 제가 빨리 적어도 못 적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 한 세네 번에 걸쳐서 가사를 전부 완성을 해요. 가사를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사를 보면서 그 다음에 노래가 나오면 저는 그걸 보면서 따라 불러요. 제가 노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다른 사람보다 노래를 빨리 가사를 외웠던 것 같고 또 곧잘 노래를 따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많은 노래를 배웁니다. 뭐 동네 이렇게 막 다니면서 막 노래 불러요. 지금은 고성방가라 큰일 납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동네 마을 막 다니면서 대중가요를 초등학생이 막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네 분들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야 너는 나이도 어리고 국민학생인데 어떻게 해서는 대중가요를 빨리 배우고 노래를 잘하느냐. 너 나중에 가수가 되고 싶어? 너는 커서 한번 가수해봐. 저는 그때부터 가수의 꿈이 시작돼요. 가수의 꿈을 갖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요. 이제 우리 담임선생님인데 음악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 부르더니 너 일로 와봐. 너 말이야 소풍 가가지고 누가 너 대중가요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어. 어? 학생이 그래도 되는 거야? 어디서 그런 노래를 불러? 선생님한테 무척 혼을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죄송합니다 선생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또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부르시더니 그때 많이 혼내서 선생님이 좀 저를 위로해 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가수가 그렇게 되고 싶냐? 응? 너 노래 대중가요 한다는 건 너 가수가 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 저는 커서 가수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선생님도 한때는 가수가 꿈이었단다. 그래서 가수가 되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은 집에서 부모님 반대로 인해서 꿈을 접어야 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선생님은 꿈을 접고 음악 선생님이 됐어. 그러시면서 너도 가수의 꿈을 가지려면 일단은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하거라.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가수의 꿈을 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네가 가수가 되려면 여기는 시골이잖니. 여기선 가수가 될 수 없단다. 그러니 학교를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서울에 가서 공부하면서 음악학원 가고 뭐 또 작곡가 선생님 만나고 곡도 받고 또 방송도 하고 취입도 하고 이래야 네가 가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상황으로서는 고등학교를 제가 서울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골이잖아요. 그때 당시 유학인데 집안에 좀 넉넉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냥 그래서 제가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갑니다.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또 마음을 바꿔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학이라도 가자. 전학이라도 가서 내 꿈이었던 그 노래를 배워서 가수가 한번 돼보자. 그래서 제가 전학을 보내달라고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기회를 봐요.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아버님, 저 서울로 전학 좀 보내주시죠. 웬 서울? 왜? 아버지, 저는 꿈이 가수인데 서울에 가야 가수가 된답니다. 그러니 좀 전학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버님이 넋을 놨어. 넋을 놓더니 뒤를 이렇게 돌아서더니 한참 있다가, 어허,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거 우리 집에만 광대가 나와, 광대. 어?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우리 집에 광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나는 넌 가수를 할 수 없다. 어? 그러시면서 완강히 반대하시는 거예요. 또 옆에서 어머니는, 예, 치환아, 너 아버님 말씀 들어. 절대 가수를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지금으로 말하면 단식 투쟁 있죠? 단식 투쟁이라서 한번 해볼까? 어?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막 아픈 척하고 굶고 막 그러면은, 너 어디 아프냐? 그럼 아버지 저 서울 가고 싶어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출을 하려고 마음도 먹었었어요. 도망가려고 서울로. 근데 그 시절만 해도 사실 도망가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어요. 그래, 아버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자. 꿈꿔왔던 가수의 꿈을 눈물을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포기를 합니다. 얼마나 제가 슬프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재밌으신가요? 그래서 저는요, 그 가수의 꿈을 모든 걸 접고 모든 학교 과정을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이제 강원도 동해안경비사령부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다시 간 곳이 어디냐면 낙산사. 낙산사 가보셨죠? 예. 낙산사는 진짜 유명한 곳이에요. 그 사찰도 아주 유명하고, 그곳으로 제가 가서 근무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가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너무 편한 거야. 하사관학교에서 그 고된 훈련, 막 육체적으로 고된 훈련 받다가 거기를 가면 이제 정신적인 고통은 조금 있어요. 해안 근무기 때문에 해안 경비만 잘 쓰면 되는 겁니다. 그 해안 경비, 그러니까 해안을 근무하는데 임무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만 해도 해안으로 간첩들이 가끔 이렇게 침투가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해안 근무를 강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제 순찰 근무니까, 제가 하주대 가시면 알 거예요. 백사장 중간에 아주 진짜 멋있는 바위가 하나 있어. 근데 그 바위에 저녁 한 9시쯤 됐는데 사람이 하나도 못 들어가야 되는데 한 아가씨가 그 바위에 먼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아가씨, 내려오시죠. 여기는 군 작전 지역인데 저희들 방송 못 들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시간에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내려와요. 저희가 군법대로 해부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그때 저희들은요, 총에다가 대검도 차고 수류탄도 두 발 여기 걸고 막 실탄 여기다 차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근무를 서요. 그런데 겁이 나지. 막 실탄도 있고 사실 벌벌 떨어 이렇게. 그래서, 아가씨, 고향이 어디야? 충청도입니다. 저도 충청도예요.
그 객지에서 같은 고향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저도 충청도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같은 충청도라 오늘 아주 쿨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불. 저기들이 저 불 보이는 데가 저희들 살고 있는 군인 막사입니다. 제가 보내드릴 테니 내일 아침에 고마우면 음료수 한 두어 병 가지고 거기로 면회를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얼굴도 보니까 좀 반반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아가씨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김 무슨 아무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김 내일 면회 저희 분처로 오실 거죠? 그랬더니 네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보내드렸어. 아 그랬더니 그 이튿날 진짜 10시에 친구하고 저희 분초로 왔어요. 근데 낮에 보니까 그 밤에 봤을 때는 어렴풋이 봤잖아요. 낮에 보니까 완전히 제 스타일이야. 너무 이쁜 거야. 제가 그땐 뭐 군인이라 뭐 이렇게 콩깍지가 씌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야. 너무 이뻐.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지금부터 작업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식으로 그랬어요. 미스김 갈 거야 안 갈 거야 빨리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네 가겠습니다 그러네. 실은 제가 마음에 있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낙산사로 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 기념품 가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군인인데 월급이 얼마 받았냐면 7천원. 저는 뭐 장기하사가 아니고 일반 하사기 때문에 7천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 뭐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기념품 가게 들려서 조개 목걸이 그 한 개에 500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샀어요. 두 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친구 주고 그리고 미스김 이리 와봐. 이건 제 자그마한 선물입니다. 군인은 돈이 없으니까 이 자그마한 선물 고맙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걸어줬더니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일단 저한테 뿅 간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분초로 오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해수욕장이 끝나면 바닷가가 너무 썰렁합니다. 해수욕장이 그 기간이 끝나면 나중에 면회 한번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주소를 서로 적어요. 저도 적어주고 받고 가시면 면회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면회를 왔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사람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 한 두 번에 걸쳐서 면회를 또 와요. 면회를 와서 이제 둘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 제대하자마자 우리 결혼합시다. 왠지 놓칠 것 같은 예감도 들어 제가. 그래서 결혼합시다 그런 거예요. 또 흔쾌히 또 그럽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제대하자마자 이제 상견례를 주선합니다. 그래서 상견례를 주선해서 양가 부모님 만나게 해서 저희들은 결혼 무조건 하겠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아주시죠 하고 결혼 날짜 잡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시골인데 시골에서 제가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저도 어디 회사를 갔다가 직장을 잡아야 되겠어.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제대할 때 당시 이 그룹사들이나 이 회사들이 공채 입사를 할 때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 이제 이력서를 넣어놓고 가서 면접도 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격됐으니 출근하십시오. 그 첫 근무지가 경북에 있는 경산이야. 경산 회사로 제가 갔죠. 이제 가서 근무를 하고 한 3개월 뒤에 제가 또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참 오랜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면은 돈을 좀 많이 모았었을 텐데 그 3개월이라는 기간 때 돈 벌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 제가 첫 번에 직장 생활할 때요 월급 9만 원 받았습니다. 9만 원.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부랴부랴 이제 조금 좀 그 옷까지 하고 뭐 이렇게 생활할 거 필요한 거 그것만 가지고 이제 대구로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내 도전이다. 진짜 한번 도전해보자. 직장에서 남보다 빨리 한번 커보자. 나도 빨리 응?
대리되고 과장되고 차장되고 부장되고 빨리 커서 안정된 생활을 해야지. 그때부터 제가 회사에 몸을 던집니다. 회사에 몸을 던져서 주인의식을 갖고 제가 열심히 한 결과 제가 30대 후반에 제가 임원이 돼요. 이사. 아주 최연소 제가 임원으로다가 진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원이 되고 나니 그때까지 제가 빨리 이렇게 진급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돈도 모을 수 있었고 또한 생활이 어느 정도 윤택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는 뭐 이사까지 됐으니까 군대로 말하면 스타를 단 거니까 진짜 성공한 거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마음을 먹어요. 좋다. 두 번째 도전이다. 회사를 사표를 내고 차라리 내 사업을 창업을 하자. 근데 창업하려고 보니까 가진 돈이 많지를 않아. 어떻게 하겠어요? 임대 공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한 기계도 새 거를 살 수가 없어요. 중고를 샀어요. 중고를 사가지고 임대 공장에서 직원 4명이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한 3달 지나니까 이제 손익분기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간 회사가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잘 나가는 회사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기계도 한 대 더 증설하고. 그런데 저한테 큰 시련이 옵니다. IMF. IMF가 온 거예요. 그 시절에는요, 그룹사들도 도산이 됐어요. 그럼 그룹사가 도산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밑에 같이 협력사로 일하던 협력사가 줄줄이 전부 다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이제 그룹사에 납품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부도를 맞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8군데를 거래를 했는데 4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 바람에 4개 회사에서 부도를 맞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도저히 회사가 회생을 시킬 수가 없어. 저도 같이 연쇄 부도를 맞아. 저도 부도를 내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제가 한 날은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눈을 떠보니까 충북대 응급실에서 제가 실려간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저희 집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 우리 큰아들 눈물을 흘리고 있죠. 작은 아들 눈물을 흘리고 있죠. 이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쓰러져서야 되겠는가? 우리 아내 아들들 보니까 내가 다시 재기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때 다시 제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다시 이렇게 해야지. 맘 먹고 나와서 다시 공장을 제가 돌리기로 결정을 하고 했는데 돈이 있어야 돌리지.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에 생각하는 게 우리 형제들 중 누가 좀 재력이 있는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친척들 또 누가 재력이 좀 되나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형제들이 돈 있는 사람이 없어. 또 친척들도 없어. 우리 뭐 이렇게 친척들은 거의 이제 교육자들이 좀 많은데 그냥 평범하게 사는 수준이에요. 가서 돈을 빌려올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도 못해 제가 생각한 게 사회에서 새겼던 끈끈한 정을 가졌던 진짜 선배나 친구나 사이 친구들이죠. 사이 선배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선배가 있어. 진짜 재력도 많고 한 분이 진짜 친하게 지냈던 분이 서울에서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 선배한테 제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가 무릎 꿇고 진짜 선배님 저 이러이러해서 부도를 맞았습니다. 저는 나이가 젊습니다. 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제가 돈 안 떼어먹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선배가 생각하더니 내려가서 꼭 필요한 돈만 나한테 청구를 해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돈은 절대 갚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안 갚으면 안 돼. 그게 이제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에요. 갚으라는 게. 그래서 제가 참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제가 회사에 내려와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자, 우리가 도와줄 분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다시 도전해서 재기하자. 어? 내가 열심히 할 테니 같이 좀 하자. 근데 직원들한테 그 회의를 했더니 직원들이 사장님 힘내십시오. 저희들이 같이 힘이 돼서 같이 하죠. 어? 회사 살리겠습니다. 요 앞에 우리 공장장인데 요 공장장도 좀 사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다시 공장을 일으키자는데 막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직원이 으쌰으쌰해서 공장을 키워서 임대 공장에서 다시 제 땅도 이제 구입을 하고 다시 공장을 지어서 지금은 어엿한 진짜 빵듯한 공장으로 만들어놨어요. 크지는 않지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모범 납세자 표창도 받고 또 지금은 부채 비율 0%인 그런 회사로 저희들이 발돋움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저와 우리 직원 간에 합심된 저 이렇게 단합이 돼서 같이 밀고 나갔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크진 않지만 큰 회사는 아니에요. 적은 회사지만 알뜰하게 운영해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안정된 회사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제 친구가 여기 있는데 친구가 저희 공장에 찾아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야 치환아 너 많이 성공했는데 열심히 해서 아주 친구로서야 이렇게 성공하니까 너무 기분 좋다 하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옛날에 어릴 적 꿈이 가수 아니냐 그럼 가수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요즘에는 나이 60 먹어도 가수들 하더라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무슨 가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제가 그러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청주의 모 프로덕션 그 사장님이 저하고 친한 지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서울에서 작곡가 선생님이 작사가 선생님하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한번 와보래. 그래서 갔더니 진짜 작곡가 선생님이 계셔요. 그 작곡가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나이가 먹어도 기념적으로 음반을 낸대요. 그러면서 가끔은 그렇게 내는 분들이 있으니까 노래를 잘하시니까 한번 내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반을 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사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요. 저는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아내에 대한 그 가사를 하나 지어주시죠. 하늘에서 준 제일 큰 선물이 저는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했더니 작사를 해주셨어. 그리고 저는 고향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제 저 고향 노래를 또 만들어주죠. 그래서 저는 곡을 받아가지고 취입을 합니다. 취입을 해서 뭐 제가 가수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놓아주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 야, 너 방송 한번 해봐. 그 노래 좋은데 아주 보이스가 좋아. 목소리가 좋단 말이야. 어? 가사도 좋고. 한번 해봐라. 아이, 난 안 해. 무슨 가수야 했는데 하루는 한 지인분이 저한테 오셔서 야, 너 아주 큰 무대인데 한번 올라가 볼래? 어? 한번 해봐. 구미가 땡겨? 어, 그래요? 큰 무대라는데. 그래서 올려주시면 올라가죠 했는데 제가 진짜 올라가게 됐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무대를 올라가는데 사회자가 다음 가수 모시겠습니다. 인치환 씨 모시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무대 막대에 올라갔어. 갔더니 앞이 캄캄한 거야. 안 보여요, 진짜. 진짜예요. 왜냐? 큰 무대는 처음 서봤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벌벌벌 떨리지. 그래도 그때 제가 잠시 생각합니다. 여기서 잘해야지. 여기서 못하면 큰일이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노래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부르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지인분이 저한테 성공이야 잘했어. 그래서 그 뒤로 이 지역 축제 무슨 행사 다 찾아다니고 방송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저한테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고민거리냐 아시죠? 우리 아들 며느리가 연기자인 거야. 연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수로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 며느리 왔을 때 제가 가족회의를 엽니다. 얘들아, 아버지 어릴 때 꿈이 가수인데 니네들이 연기자기를 걷는데 내가 가수를 해도 되겠느냐? 니네들한테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아버지는 안 할게. 했더니 저희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님, 어렸을 때 꿈을 이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대환영입니다. 아버님 열심히 하세요. 제가 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또 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활동도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이곳저곳 지상파에서 또 많이 불러.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출연하는 뭐 동상이몽도 같이 출연 여러 번 해봤고, 또한 동상이몽 출연하다 보니까 또 뭐 MBN의 속풀이 동치미 쇼에서도 또 출연해달라고 연락 오고 뭐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가수로서도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수로서 이제 제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제조업으로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그리고 가수로서도 성공하려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다 도전하라, 도전해서 전부 다 그 도전하다 보면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요까지 3부까지 말씀드렸고요. 참 지금까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도전하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죠.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도전, 또 도전한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도전. 예, 감사합니다.